안녕하세요. 고향문화 자연식단입니다. 오늘은 후추전을 가지고 왔어요. 제가 또 맛나게 요리해 볼게요. 먼저 재료들을 다 씻어서 준비했어요. 부추는 180g, 청양고추 4개, 양파 반개, 달걀 2개만 있으면 맛있는 후추전이 만들어지거든요. 제가 또 맛나게 볼게요. 부추를 4개 좀 썰어주시면 전지지기가 좀 편하겠죠. 청양고추도 그냥 동글동글하게 막 이렇게 썰어주셔요. 고추는 매우니까 집안에 가정마다 기호에 맞게 넣으셔요. 양파도 이렇게 반개 썰으시고. 달걀도 2개 넣으시고 간은 소금 반스 정도 넣으시고요. 부침가루 2개, 4개 정도 넣으십시오. 물도 한 3숟조 정도. 넣으셔서 슬렁슬렁 이렇게 골고루 반죽을 해주시면 돼요. 이렇게 뒤적뒤적 하셔서 밀가루가 좀 부족하다 싶으면 조금 더 넣어주셔요. 밖에는 비가 오고 천둥이 치네요. 이럴 때 부침가루를 지져 먹으면 더 맛이 있어요. 다 됐어요. 기름을 좀 넉넉히 둘러주셔요. 불이 달아오르면 중불로 해주셔요. 좀 납작납작한 얇게 쭉쭉 펴주셔야 돼요. 맛있게 잘 됐네요. 이렇게 부추전에, 이거는 계량이 필요 없어요. 간장 적당히 붓고
또 식초도 이렇게 적당히 부어요. 조그만 고춧가루도 필요하시면 좀 안 넣어도 되고 넣어도 되지만 좀 넣고요. 깨도 살짝 넣어서 이렇게 저어서 전과 식초가 들어갔기 때문에 찍어 드시면 느끼하지 않고 참 맛있어요. 자, 오늘은 비 오는 날 부추전을 또 간단하고 또 맛나게 지져보았어요. 자, 함께 드셔서 우리 또 건강 생활을 유지하시게요. 감사합니다.